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세계사주 넘버 얘도 오늘 알고 보니까 네. 이제 수능 3일 전이더라고요. 맞죠? 수능 보셨죠? 무슨 의도예요, 질문이? 기분 나쁘네요. 네. 학력고사일까봐. 전국 시험으로 네. 학력고사 아닙니까? 학력고사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러면 1교시가 뭐예요? 예? 1교시! 이것 봐, 이거 봐. 안 나오네. 아니, 아, 안 나오네. 안 나오네. 1교시 언어 얘기잖아요. 요거 물어보는데 OMR 카드 사용 안 했죠? 직접 수능 문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선생님이 동그라미 안 했어요. OMR 카드 했어요. 아, 진짜? 정말 진짜. 아니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저희가 그 수능 모을 때 참 네. 긴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현빈 씨는 대학교 조기 입학 해가지고 조기 입학이면 안 보죠. 조기 입학이면 수능 봐요? 안 보지 않나요? 원래 그게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고 싶어 하고 말아. 인생 경험으로 경험. 한번 봐봤어요. 이해 안 봤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수능이란 건 뭘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보긴 했어요. 뭘까? 자,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아~ 얘기했던 거네요. D-Day라는 게 사람을 약간 네. 이렇게 긴장되게 맞아요. 우리가 또 뭔가요? 괜히 플랜 짜잖아요. 맞아, 저 같은 맞아. 경우에는 뭐 백문백답이라든가 기출문제 요약 꼭 외워야 할 것들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후이 손해지고 잤거든요. 잘 모르시네. 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틀린 게 있어요. 오답 문제만 일주일 동안 봐라. 그런 게 정상이에요. 아, 근데 이거 위험해요. 오답을 보다가 오답을 외우는 수가 있어요. 맞아. 오답 문제 보다가 오답을 외우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솔직히 수능 수험생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뭐하지만 네. 언어 듣기 평가할 때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맞죠. 답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갑자기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친구들은 귀보다는 약간 그 귀를 이러고 있다가 한 대씩 내려가봐요. 같이 내려가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게 내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잘못하면 위험해요. 수능 전날이나 네. 뭐 D-3일 많은 네. 준비를 하기 쯤에 약간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페이스를 유지해서 늘 그렇죠. 하던 대로 공부를 한다. 아니면 아 이거는 체력 싸움이다. 나는 예. 좀 릴렉스 하면서 머리를 빨리 비우겠다. 그러면 싹 비워지죠. 두 가지가 가능한데 여러분이라면 다시 네. 수능을 본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아, 다시 수능을 본다면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되기 전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단기 기억력이랑 컨디션까지 둘 다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저는 일찍 자요. 되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맞아 맞아. 이상하게 눈 뜨자마자 뭔가 했던 것들은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약간 졸리고 피곤할 때 외운 게 굉장히 기억에 잘 그래요? 남는다고. 그거 그게... 활용하셔서 잘 안 된 거예요, 어태까지. 이렇게 약간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방석을 무슨 색으로 뭐 해야 된다라던가. 네, 맞아.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 안 감는 친구들이 있어요. 샴푸 안 하고 손톱 안 감고 머리 안 감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여학생 방석까지 가. 맞아 맞아. 웃는다고 그렇게 방석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져가지고 수능 전에 정말 도둑질이 회회해서 학교 전체 여정 수학책 방석 실내화까지 그래서 사실 언어 유희를 이용한 네. 유행 선물도 많았잖아요. 어떤 거죠? 첫 부트라고 해서 여시 대표였고 그 다음에 잘 풀라고 해서 뭐 휴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게 잘 찍으라고 포크 아 맞아요 잘 보라고 거울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신세대들은 뭐 요즘은 왠지 잘 찍으라고 그래. 디카 이런 거 핸드폰 뭐 이런 수능 볼만하네요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막 장난식으로 주는 선물에 그래, 뭐 되게 행복해하기보단 네. 되게 진짜 실제로 도움되는 거 어떤 거요? 담요라든지 아니면 시계
오히려 좀 실용적인 걸로. 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저희 때는 도시락 세대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도시락을 그렇죠? 싸갔지만 그렇죠. 요즘은 급식 세대잖아요. 네.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들이 수능 날 하루만 그러니까. 도시락을 처음으로 싸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메뉴도 고민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괜히 이거 먹었다가 탈이 나지 않을까. 어머니께도 시험에 방해되지 않을까. 예전에 미역국 먹지 말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왜요? 아, 미끄러진다고. 미역국 주면 싫어. 그래서 그 전날 아침을 뭐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부모님하고 욕심같이 했어요. 괜히 네, 부모님은 먹어야 된다. 아 나는 안 먹고 가고 싶다. 아, 긴장돼서. 왜냐면 이게 소화하는 쪽에 피가 다 간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졸리고. 예 머리에도 피가 안 돈다고. 자 여러 가지 아무튼 먹는 게 굉장히 맞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수능보다 19살 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지금 전국의 고3 수험생분들 수능 앞두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텐데요. 준비한 우리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네. 네. 어느덧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날 수학능력시험. 그래서 준비한 위기탈출 넘버원 특별기획.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모든 고민거리. 수능 고득점자 졸업생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민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현문. 398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신호. 연세대학교 의예과 박희륜. 390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동호. 이들을 포함한 10명의 수능 고득점자에게 듣는 D-3 막바지 전략. 수능 3일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능 3일 전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수능을 사흘 앞두고 고득점자 졸업생들이 추천하는 막바지 공부법 과연 무엇일까요?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어요. 막 국어 시간에는 국어 모의사 풀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모의사 풀고 그런 식으로 만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수능 날 문제를 풀 응시를 할 때 훨씬 더 익숙하지 않을까. 저랑 실력도 비슷하고 친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시간 재서 막 약간 경쟁적으로 풀면서 그러면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둘이가 되게 약간 서로를 약간 의식하게 되거든요. 바로 옆자리에 붙어서 풀면. 그래서 엄청나게 약간 긴장감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능 때 긴장감을 약간 간접 체험해 보고 그런 시험 보는 약간 느낌 날 것 같아요. 좀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되돌아서 원칙으로 공부했어요. 그 문제집 풀 때 아 이거는 나중에 봐야겠구나 할 문제들을 미리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들만 보면 자기가 놓쳤던 부분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리 자기가 한번 정과목을 전부 다 시간을 그렇죠.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많이 당기면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당겨지더라고요. 우와, 그런 식으로 시간 단축 중요하죠. 풀었던 문제라도 계산 실수 같은 게 있으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최대한 빨리 풀려고 했던 거 이분은 시간 싸움이니까. 그렇죠. 수능 전날에 그 늦게 자서 수능 시험을 볼 때 좀 피곤할까 봐 좀 걱정이에요. 수능 날에 컨디션 조절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두 번째 고민,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법.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는 12시 반 정도에 잤었는데 수면 패턴은 수능 전날처럼 계속 맞춰갖고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11시 반 이후에는 꼭 잠들려고 이전에는 꼭 잠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능 며칠 전부터 수면 패턴 만들기. 평소 수면 드는 게 한 새벽 2시? 한두 시쯤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3, 4일 전부터는 의도적이라도 무조건 10시, 11시에 침대에 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금 더 일찰적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그런 걸 해줬고요. 한 달 전부터 집에서 아침을 되게 챙겨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아침을 먹으면 뭐 탄수화물이 머리로 가서 생각이 잘 난다라고 맞아요,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도 이런 걸 했다는 사실로 자기가 위안을 얻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상당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수능 고득점자 10명 중 8명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수면 패턴 만들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수능 치기 전날에 일찍 주무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한 치기 한 1, 2주 전부터는 미리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것을 그런 훈련을 좀 해두셔야지 수능 시험 전날에 일찍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전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 활동이 아침에 기상 이후에 한 2시간 정도는 지나야 이제 뇌 활동이 이렇게 정상화됩니다. 일찍 일어나셔야 시험 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전날 예비 소집일이 있는데 가자니 좀 시간 아깝고 안 가자니 좀 찝찝한 생각이 들어요. 수능 전날 고사장이 미리 찾아가 수험표를 받고 시험 장소를 확인하는 예비 소집. 그런데 이미 잘 알고 있는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면 예비 소집에 참석하는 게 괜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 자, 고득점자 졸업생들은 어땠을까요? 10명 중 9명이 가보기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수능 날에 항상 모든 환경을 저한테 익숙하게 그렇지. 만들고 싶어서 이제 수능 고사장도 미리 찾아가 보고 가서 헤매는 것보다는 덜 긴장되고 더 익숙한 환경에서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비 소집 날 학교를 미리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비 소집일 날 그 자기가 칠 학교를 가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알아놓고 수능장 그 당일 날 분위기를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는 걸 추천해요. 제가 당일날 그 뭐고 시간은 맞게 갔는데 엄마 차에 도시락 놔두고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찾으러 갔다 오는데 좀 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놨기 때문에 빨리 가서 빨리 갔기 때문에 도시락 찾아와도 시간이 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한번 알아봐 놓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사장까지의 지리와 시험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고득점자 대부분 미리 가보기를 권했습니다. 점심을 굶자니 지칠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먹자니 배탈 걱정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도시락이 수능 날에 좋을까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최대 고민거리 수능 당일 도시락은 어떻게 싸야 좋을까요? 항상 엄마한테 얘기를 할 때 매운 거 넣지 말고 기름진 거 넣지 말라고. 매운데도 탈이 날 수 있어요. 며칠 전부터 그냥 엄마랑 얘기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나도 몰랐던 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내가 되게 편안해하는 음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엄마니까 알아서 하죠 하고 그냥 주는 거 먹었어요. 익숙한 환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면서 몸이 좀 편안해지는 그렇죠. 것 같은 음식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님이 그래서 시래기 된장국 싸주셨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따뜻한 보리차. 그 쉬는 시간마다 챙겨 먹었던 따뜻한 보리차가 내 긴장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졸업생들이 추천하는 또 한 가지. 지인분들이 찹쌀떡이나 초콜릿 같은 거 보내주시는데 찹쌀떡은 소화에 안 좋으니까 안 먹고요. 아, 그래요. 초콜릿은 많이 챙겨갔던 거 같아요. 그 초콜릿은 그냥 쉬는 시간마다 하나씩 먹으면 빨리 분해돼서 흡수가 빨리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머리 굴리기 좋을 것 같아서 초콜릿 하나씩 먹으면 사실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씩 꼭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도시락은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가벼운 음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생선이나 뭐 두부류, 쇠고기로 된 동그랑땡, 감자조림, 채소무침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지 않고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고 편하게 즐겼던 음식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수능 하루 전에 이제 적당히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일찍 잘 건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능 하루 전날 평소처럼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수능 고득점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건 안 좋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동기들한테도 한번 다 물어봤는데 다 공부를 했더라.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적당한 긴장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맞습니다. 또 그게 반대로 긴장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냥 평소처럼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그 불안해서 놀아서 똑바로 놀겠어요 그때. 맞아요. 전날은 왠지 하루 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면서 끝나면 쭉 노는데 내일 뭔가 수능의 신이 안 도와줄 것 그런 느낌들. 그래서 그냥 그 전날은 그냥 공부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하면 달라지겠냐는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안 했다는 생각에 당일이나 전날에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이 더 안정을 찾는 게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낫지. 정신적으로는 후회 남지 않을 만큼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피로가 쌓이면 안 되니까 신체적으로는 더 이상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이제 긴장감 유지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능 고득점자 전원 모두 수능 전날에도 평소처럼 공부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이제 막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가 보낸 적이 많은데요. 선배님들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이거 좀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 다 풀고 이제 어려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해서 하면 시간 관리도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성격이 굉장히 찝찝해서 계속 거슬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걸 넘기면서 풀었지만 시험 종치기 직전에 마킹을 다 하고 나서도 모르겠다 싶으면 나는 4번을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음을 정하고 딱 보고 몇 분 동안 풀어보잖아요. 근데 약간 아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거나 약간 모르겠다 아니면 약간 계산이 미스가 난 것 같다 어떤 경우에도 그냥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에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하네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당황하면은 제 거 다 못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훈련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수능 때 수학을 처음으로 모르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 긴장이 탁 된 거죠. 진짜 시간이 임박하니까 갑자기 몰랐던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잡고 있었더라면 어차피 또 못 풀었겠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땐 수능 고득점자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는 문제부터 풀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찍을 번호까지 미리 생각해두길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팁 한 가지. 쉬는 시간에는 귀를 닫아라. 주변에서 서로 맞추는 답들이 들리면은 답이 들렸는데 이제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음악을 듣는군요. 수학 하나 틀렸는 거 알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평정심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는 애들 꼭 영어 친구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험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쉬는 시간에 지난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사흘 초조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고득점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 수능 때 자기 실력대로 치는 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잘 치세요. 파이팅. 자기 실력만 나와도 보겠어요.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막 욕심내지도 말고 늘 해왔던 대로 그냥 삶을 편안하게 공부하고 보내면 좋은 결과 나올 테니까 파이팅 하세요. 자기가 했던 노력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위안 삼아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 화이팅 하세요. 긴장이 많이 될 텐데 그냥 자기를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화이팅. 자신을 믿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전체적으로 종합을 좀 해보면 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그렇죠. 편안함을 유지하되 늘 해왔던 그대로 그렇죠. 평균이 네.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뭔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근데 정신적으로나 네.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먹든 거 그냥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문제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날 컨디션 중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한번 좀 세팅해봤어요. 네네. 네. 저희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도시락 중에서요. 수능날 수험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도시락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네. 도시락이요? 그 위기는 좀 탈출해야죠. 저희가 그렇죠. 하나하나 도시락을 열어볼까요? 네네. 1번부터 열어볼까요? 네. 네. 일단 도시락통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예뻐, 예뻐요. 산뜻해 예뻐요. 정수야. 이거는 뭐 햄으로 햄말이
김밥하고요. 아~ 치킨 너겟이 너겟. 준비가 돼 있고. 네. 아유, 요거 내가 좋아하네. 요거. 와, 돈까스. 이건 좀 잘 사는 집인데. 야, 그리고 요거 미트볼에 소세지 볶음. 야, 이거 아~ 정말 야~ 아이들로 치면 네. 이게 베스트 도시락이에요. 근데 요거 이때 보기에는 약간 술 한잔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약간 좀 무겁네요. 네. 그죠? 약간 조금. 솔직히 이런 도시락은 이렇게 친구들이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그렇죠. 살짝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볼까요? 아, 이거 배고픈 거 어떻게 아시지? 손이 먼저 가네요. 근데 솔직히 이런 도시락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한테도 안 싸줘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비주얼은. 왜냐면 또 이제 수능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스페셜하게. 예,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싸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네. 수능 당일날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을까 싶은데요? 저는. 수능 볼 때 만약에 이런 도시락 싸왔으면 도시락 생각에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어서. 빨리 먹고 싶어. 아, 저는 좀 과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기름지고 하니까. 맞아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어요. 너겟도 좀 드셔보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치킨 너겟.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튀기고 맞아요. 기름이 볶아야 하는 재료들이네요. 아, 육류예요. 네. 이번 도시락은 일단 시작부터 정갈합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어, 맛있더라. 축 분위기인데요. 여기는 어머. 풀밥, 풀밥. 야, 요거 좋은데요? 네. 야, 요. 네. 요거 제 거네요. 요거 제 겁니다. 채소말이. 예. 야, 요거. 풀밥, 거기에 브로콜리랑 나물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봐요. 이런 건 사실 뭐 안 찍어 먹어도 돼요. 아, 본연의 맛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번 도시락은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미나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어, 맛있다. 이게 딱 먹을 때 그 향이. 미나리 향이 확 근데 고기 정도는 좀 들어가.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요. 힘을 내지 않을까. 이건 약간 변비 탈출 시켜. 예. 그럼요. 섬유소가 굉장히 네. 풍부하긴 한데. 제가 국을 열었는데 뭐예요? 이거 웬일입니까? 왜요? 미역국입니다. 이거 미끄러진다고. 요즘은 뭐 미신을 많이 안 믿으니까요. 뭐. 근데 다행스러운 게 이번 도시락에 고기류가 없었잖아요. 없었다. 미역국에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괜찮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뭘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만 드세요. 되게 속상하게 되네요. 이거 되게 좋아지네. 네. 김종욱 씨는 정말 1번 도시락과 2번 도시락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정말 2번이에요? 무슨? 진짜? 저는 이걸 만드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잘 드시네요. 자, 그러면 3번 도시락 가볼까요? 네, 3번 도시락. 뭐가 들어있을지. 어, 나 이거. 야, 이거는 약간 집들이 음식 분위기예요, 지금. 네. 첫 번째 갈비찜, 그 다음에 네? 땅콩 조림, 베이컨, 네? 버섯말이. 네. 그리고 저 연어 샐러드 있고요. 어, 연어 샐러드. 고등어도 있고요, 밑에. 고등어 있고요. 와, 이거 머리 회전 좋다는 그. 그렇네. 약간 갈비찜을 1년 중에 그렇게 흔하게 볼 날은 없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수능이면 소중한 날입니까? 그럼요. 아, 국도 좀 열어볼게요. 그래요, 국을 한번 열어볼게요. 시래기나 뭐 된장 이런 건가요? 아, 굴! 아, 조개! 아, 조개? 아, 굴? 굴? 조개, 조개! 굴, 굴, 굴! 굴, 시원하겠다. 굴, 굴, 굴. 오히려 이렇게 맑은 탕이 좋긴 하겠다, 깔끔해서. 좋은 것도, 네. 머리에 좋은 것도. 그렇다면 하겠다고. 저희가 네. 위험한 도시락. 아, 위험한 도시락? 위험한 도시락 몇 번일까요? 저는 1번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기름지고 이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1번 음식은 요즘 너무들 많이 먹는 가공식품이기도 네. 하고 네네. 너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게 정말 평소에 3번. 네. 정말 날 아니면 안 먹는 네. 그런. 네. 저도 계속 3번이 걸리는 게 네. 생각해보니까 굴이라는 해산물은 굉장히 잘 상해요. 맞습니다. 아무리 겨울철이 제철이라고 하더라도 괜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굴을 굳이 수능 날 싸주는 아니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 때는 사실 굴 이런 거 잘 안 좋아해요. 그렇죠. 예. 아니지 안 좋아해요. 저도 사실 위험한 도시락을 사실 인스턴트 위주냐, 네. 사실 해산물이냐인데 저는. 인스턴트보다는 해산물이 더 위험하다고. 아, 아 그래요? 3번. 그러면 여성팀은 다 3번. 네. 해산물. 근데 저 같은 경우도 3번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너무 단백질 위주 아닌가. 그렇긴 하나.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너무 안 들어가는 거 너무 없네요. 진짜 없네. 없어요? 없어, 없어. 오, 예리하다, 예리하다. 야, 다 단백질이네, 진짜. 예리하다. 탄수화물은 뇌에 어느 정도 공급해주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 3번이에요? 저는 1번인 것 같고. 저는 계속 2번이 지금. 자, 2번이 먹기 싫은 거죠? 아니, 그냥. 심리적으로는 임시로 여는 순간 화가 날 것 같아요. 엄마가 나 시간 안 써줬어. 아, 엄마 수능날에 나와. 아, 엄마 주름을 유발하는.
게 채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맞아. 아니, 그러면 맞아요. 이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아, 나는 일주일에 뭐가 마음에 들어? 내가 늘 먹어왔던 그런 아니, 근데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수능 보러 가는 날 햄, 소시지, 또 햄, 저건 아니야, 너겟, 아, 돈까스. 혹시 아, 그렇죠. 이렇게 먹을 엄마 없어요. 다 위험한 도시락 아닐까요? 어? 네? 다 어,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그래, 진짜. 그래. 알고 봤더니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굶어라! 그래서 제가 선택한 번호는 1번, 2번, 3번. 1번 도시락은 위험합니다. 아, 위험하다고요? 당 너겟이나 돈가스 같은 냉동식품은 주로 튀기고 딱딱한 식품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잘 씹지 않고 섭취할 경우 장을 자극해서 배탈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음식과 곁들여 먹는 소스의 경우 매운맛이나 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을 자극해서 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소금이나 간장만으로 자극적이지 않게 심심하게 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2번 도시락입니다. 2번.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게 건강한 도시락인데 2번 도시락은 위험합니다.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들어간 도시락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 장에 쓸데없는 피가 많이 가도록 합니다. 이 경우 쉽게 졸릴 수도 있고 신경이 많이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화장실을 가도록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볼 때 뇌에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을 위한 식이섬유는 김치 몇 개 정도로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초류 또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의 줄기 부분은 피하고 가능한 한 얇은 입 부분으로 국을 끓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3번 도시락. 3번 도시락 위험합니다. 3번 도시락은 위험합니다. 겉보기엔 영양 도시락으로 보이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연어, 고등어 구이, 소갈비, 베이컨과 같은 것들은 기름의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기름들은 촉변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가 비교적 적은 생선이나 돼지의 뒷다리살 또는 사태살 같은 것들을 물에 한번 데쳐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름기는 최대한 빼야 돼요. 견과류는 에너지원으로서는 매우 훌륭하지만 땅콩 같은 경우 50%가 기름 성분으로 기름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또한 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섭취를 피해야 됩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조개와 굴과 같은 식재료는 네. 혹시라도 덜 익었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도시락에서는 피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도시락은 간을 심심하게 하고 양은 적게 그리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권하고 부드럽게. 싶습니다. 아울러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초콜릿 또는 꿀물, 견과류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챙겨 먹게 되면은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요.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네네. 이상적인 도시락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네네. 이렇게 푹 익힌 쌀밥에, 그렇지. 부드럽게 익힌 쌀밥에 맞아요. 푹 익힌 장조림, 간을 좀 덜한 예. 거기에 백김치 몇 조각, 두뇌 활동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호두 강정 정도 싸주시고 거기에 따뜻한 된장국을 곁들이면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좋네요. 어머니의 정성 담은 따뜻한 도시락으로 우리 시험생들 네. 힘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철 등산객들을 놀라게 하는 불청객. 바로 겨울잠을 앞두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가을 뱀들인데요. 길을 걷다 갑자기 뱀을 만났을 때 이곳으로 뱀 퇴치가 가능하다. 위기 탈출 넘버원 뱀 퇴치법. 먼저 뱀 퇴치법에 대해 정보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가운데 그중 가장 많이 추천하는 뱀 퇴치법으로 뱀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퇴치하는 방법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뱀이 싫어한다는 백반과 마른 오징어로 실험 진행. 먼저 백반을 뱀이 가는 길목에 두었더니 서서히 백반 쪽으로 다가가
보란 듯이 백반 위로 지나가는데 편하게 지나가죠. 아랑곳하지 않네요. 뱀은 백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렇다면 냄새가 심한 마른 오징어를 놨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러게요, 저 냄새. 오징어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더니 그대로 오징어 위를 지나가는 뱀. 어쩔 거 없는 거네요. 오징어 냄새로 뱀 퇴치하기도 실패. 백반은 뱀이 회피 또는 기피하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뱀은 후각이 잘 발달한 동물로 백반의 경우 뱀이 회피할 만한 강한 냄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뱀은 상위 포식자의 배설물, 강한 향이 나는 식물, 그리고 특정 향이 나는 화학 물질 등의 냄새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황성? 아, 그래요. 황. 뭐가 있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음식 중 마늘, 냄새가 강하고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마늘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강하죠, 마늘. 오늘의 실험 도우미, 애완용 뱀, 볼 파이톤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애완용 뱀으로도 유명한 뱀인데요. 애완용 뱀, 볼 파이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쥐로 유인을 해보았습니다. 쥐의 움직임을 살피며 신중하게 다가가는 애완뱀 볼파이톤. 뱀은 저렇게 쓱 다가가. 어느새 우리 뒤쪽으로 접근했는데요. 야, 뒤를 노리는구나 뱀이. 영리하네요. 사냥 준비를 마친 듯 서서히 다가가는 뱀. 그렇죠. 이렇게 먼저 딴 데로 쳐다보는 거 같아요. 뱀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배우예요, 배우. 다급하게 차는 척을 하는 쥐. 어머 어머. 저 간 뜨는 거 봐요. 느끼나 봐요. 빈틈을 찾아보지만 실패. 쥐 사냥에 실패한 애완뱀 볼파이톤 재도전을 준비하며 일단 호텔. 뱀이 있어서 아니라 원래도 자꾸 그 사이 쥐 우리 주변을 마늘로 둘러쌀 경우 애완뱀 볼파이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이거 궁금하다. 효과 있을까? 그렇게 좋아하는 지금 쥐가 마늘 벽에 안심을 한 듯 활발하게 움직이는 쥐. 아 되게 좋아요. 달라 보이죠? 신났어요 지금. 애완뱀 볼파이톤의 쥐 사냥 재도전. 이번엔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지 우리 앞쪽으로 다가가는데요. 마늘 벽 앞으로 거침없이 전진. 쥐 우리까지 불과 10cm. 사이를? 어? 안 돼. 와, 무서워. 귀엽다. 이대로 마늘 벽만 통과하면 바로 쥐 우리에 도착하는데요. 아, 저기 차가 못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싫은가 봐요. 진짜 싫은가 보다. 마늘 냄새에 놀란 듯 황급히 몸을 꺾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뱀. 되게 마늘 냄새에 질린 듯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아, 마늘을. 그렇다면 마늘이 듬뿍 들어간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 냄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번에도 쥐 우리 주변을 김치로 둘러싸는데요. 마늘 냄새에 취한 형뱀 대신 동생뱀 투입. 동생 뱀 역시 쥐를 보자 반응을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 쥐를 확인하는 동생 뱀.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뭔가 결심한 듯 입맛을 다시는데요? 고개를 내리는데요. 서서히 쥐를 향해 다가가는 동생 뱀. 근데 김치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 향해서 안 돼. 접시 사이끼를 노려보지만 머뭇머뭇. 어머 싫은데 싫은데. 선택 김치 쪽에 어?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결국 빙 돌아가는 길 선택. 하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결국 동생 뱀 역시 쥐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은 사냥길을 못 찾았어요. 실험 결과 마늘 냄새와 김치 냄새 모두 싫어하는 애완 뱀. 혹시 마늘과 김치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외래종이라 그런 걸까요? 캠핑 상황을 가정해 우리나라 특종 야생뱀이 나타났을 때 과연 김치 냄새로 뱀 퇴치가 가능할지 실험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도움, 파충류로는 드물게 알을 품는 뱀, 누룩뱀입니다. 누룩뱀이 좋아하는 개구리로 유인을 한 후 아, 개구리를 좋아해요 또. 누룩뱀 가는 길목에 김치를 두었습니다.
거침없이 쭉쭉 직진하는 누룩뱀. 그러다 갑자기 제자리에서 멈추는데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날름거리는 누룩뱀.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급 좌회전. 누룩뱀은 김치 냄새 때문에 피한 걸까요? 김치가 상당한 양이에요. 다른 누룩뱀으로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몰랐네. 김치 냄새에 홀린 듯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누룩뱀. 오히려 다가서네요. 급기야 김치 위로 올라서는데요. 김치 맛이라도 보는 걸까요? 과연 작은 누룩뱀의 반응은? 김치 냄새에 깜짝 놀란 작은 누룩뱀. 급하게 김치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실험 결과 후각이 뛰어난 뱀들. 특히 싫어하는 냄새가 따로 있었는데요. 애완뱀도 야생뱀도 마늘과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드라큘라랑 취향이 비슷하다. 무는 애들이 다 그런가? 그런가 봐요. 뱀파이어. 그 뱀이 그 뱀이었어요. 이런 뱀을 피하는 요령처럼 네. 나만이 알고 있는 안전상식이 있다면 위기탈출 넘버원으로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먹자니 찝찝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과연 먹어도 되는 걸까요? 나는 괜찮다. 생활 필수품이자 마트 판매 순위가 높은 음식들 중 유통기한이 2주 미만으로 짧은 음식인 달걀, 식빵, 두부, 요구르트, 우유로 유통기한 전후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요. 곰팡이가 제일 많이 피는 거.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음식과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상 지난 음식들. 9일이나요? 근데 눈으로는 사실 곰팡이 끼기 전에 두 음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장기 어린이 필수품 우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우유부터 컵에 따라 봤는데요. 이번엔 B 우유를 컵에 따라 보겠습니다. 구수해지는 느낌도 좀 나잖아요. A우유와 B우유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눈으로는 일단 차이 안 나요. A와 B우유 중 어느 쪽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일까요? 떨어지는 게 이번엔 같은 유제품인 요구르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르잖아요. 먼저 A요구르트의 뚜껑을 열자 뚜껑 가득 묻어나는 내용물. B요구르트도 역시 뚜껑에 내용물이 묻어나오는데요. 아까 물 떠있어요. 두 요구르트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B가 오래된 거예요. 이번엔 숟가락으로 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요구르트입니다. 다음 B요구르트인데요. A와 B요구르트 중 어느 쪽이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일까요? 이번엔 식탁 단골 손님 두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장을 뜯기 전 팩 속 충전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일까요? 이번엔 포장을 뜯어 접시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의 A 두부와 B 두부. 두부를 잘라 단면을 보면 어떨까요? 좋은데? A, B 두부 모두 으스러짐 없이 잘 잘리는데요. 약간 허용계 밑에 막 내려가요, 그죠? A 두부와 B 두부 중 한쪽은 유통기한이 7일 이상 지난 두부입니다. 비 같아요. 어느 쪽일까요? 뭔가 좀 등성등성 뭐가 있네. 영양 만점 완전식품 달걀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접시에 깨뜨려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알죠. 주부들은 다 압니다. 그럼요. A와 B 달걸 중 어느 쪽이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일까요? 근데 이게 사나 이거 요건데요? 두 달걀의 차이. 근데 여기 보이십니까? 전 아니에요, 딱? 상하기 직전. 네. 두 개의 달걀을 소금물에 넣어 보겠습니다. 떠오르면 상한 달걀,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유통기한은 지났으나 이게 상하지는 않은. 그렇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B 두 개의 달걀 모두 맞는 모습.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과연 A 달걀과 B 달걀 중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은 어떤 걸까요? 이 정도면 먹어두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는 식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식빵. 다른 한쪽은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식빵인데요. 5일이요? 깨는 거예요. 두 식빵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네, 냉장 보관을 한 거겠죠, 이거는. 그렇겠죠? 식빵의 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 식빵입니다. 무난하네요. 약간 좀 찢어지는 감이 별로 안 좋죠. 아, 저 안 좋아요, 그죠? 뭐 식빵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번엔 B 식빵인데요. 이게 더 안 좋은데요? 아,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쪼끌라지는데, 그죠? A 식빵과 B 식빵 중 어느 쪽이 더 신선하게 보이십니까? B가 좀 이상해요. B가 이상한데요? 다음으로는 식빵에 압력을 가했을 때 보건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봤습니다. A와 B 두 개의 식빵 중 어느 쪽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일까요? 비가 지난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저는 냉채로 보관하거든요. 아, 그래요? 비가 약간 좀 눈이 붙은 것 같은데요? 눌렀을 때 돌아오는 게 좀... 다섯 개 음식 비교 완료. 모르겠다. 그렇다면 A와 B 음식 중 과연 어느 쪽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일까요? 아, 모르겠네. 와,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좀 지난 다 먹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집안, 괜찮아요. 예, 집안 좀 분위기 따라 달라요. 예, 집안이 약간, 저는... 예, 여기 지난번에 확 버린 집들이 있고, 맞아, 맞아. 웬만하면 그냥 먹는 집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정말 보관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약간 화면상의 눈으로는 표시가 안 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맛을 봅시다. 그래요. 맛을요? 냄새, 맛, 오감을 한번 활용해 보자고요. A, B 둘 중에 예. 하나는 유통기한이 좀 지난 거란 말이죠. 살짝 지난. 네. 근데 먹을 수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먹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네. 상한 것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살짝 우유부터 한번 가볼까요? 살짝 우유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우유 냄새를. 아, 비를 드셨네요? 아니, 잠깐만 두 개 네, 한번 줘봐봐요. 예, 예, 자. 자, 냄새. 네, 한번. 우유. 어머니의 감각으로 한번. 똑같은데? 아니, 지금 씨? 모른다. 저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A인 거예요? B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선택한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둘 다. 냄새에서 여기가 유독 고소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게 여기 약간 진하지 않았을까. 아, 고소한 냄새가 나는 좀 많이 나네요, 진짜. 둘 다 한번 먹어봐. 근데 아니. 맛은 보면 안 된다. 아니다, 아니다. A 같다, A 같다. 고소한 게 더 진짜라니까요? 이게 약간 그래, 시큼하면은 그게 아니야. 아, 우유가 시큼할 정도까지 가면 문제가 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럼 바꿔요. 예전에 그래요, 자. 자, 우유를 오래 두면 제가... 약간 요구르트처럼 변하지. 그러니까 약간 확실해요? 맡아보세요, 또. 뭉글뭉글해진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왜? 예, 얘가, 맞아요? 얘가... 제가 멀쩡한 거예요? 정말 네. 미안한데 고소한 향이 안 나요. 어때요? 뭐 좋아요, 고소하고. 괜찮아요? 아, 좀 많이 드셔보세요. 잠깐만. 왜요? 이상해? 좀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고 뒷맛도 텁텁하지 않고 제가 A를 마셨는데 분명히 신선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우유가 확실합니다. 저 B를 마셨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우유. 아, 진짜요? 예? 저는... 아니, 저기요. 아니, 제 미각이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유통기한 지났다니까요. 어때요? 형,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신선하다고? 아니, 심지어 맛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고소해, 엄청 고소해요. 아니, 야, 엄청 고소해요. 맛있어요. 맞아요. 네. 아, 접시 아래에 있대요, 정답이. 어, 네. 자, 그럼 각자의 접시를 한번 공개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났잖아요, 유통기간이. 맛이 솔직히 어땠어요, 그 진짜? 전혀 못 느끼겠어요. 뭐지, 저는 식빵하고 한번 찢어도 보시고요, 한번. 네네, 드셔도 네. 보시고. 한번 찢어도 봐요. A가 잘 보시면 아실 텐데 약간 누렇게 굳어있는 부분이 어마어마. 딱딱한 아~ 부분이 테두리가, 테두리가.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단단해요. 그러면 사실 식빵은 신선한 것이 아니고요. 촉촉한 감이 없구나. 그건 어때요? 요거는
오들보들합니다. 그 식감 본연의 부드러운 그 느낌, 촉각이 살아있어요. 아, 그런 거 같아. 어, 그렇네. 어머. B를 선택하신 B입니다. 거예요? 네. 와, 진짜 반전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우와. 플러스 6위. 지민 씨, 두부. 예, 두부가 기름지가. 두부가 탈락이 될 수 있는 질문. 냄새를 먼저.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고소하고 콩향이 정말 많이 나는. 그래요? 저기 콩향까지 맡을 수 있어요. 아, 대단한데. 이게 어떤 곡이냐면 원산지가 어디예요, 콩? 태국? 태국이요? 자, 한번. 어, 확실히 달라. 어? 달라요? 그래요? 꺾지 마세요. 꺾으면 저 흐르니까. 이게 콩향이 더 진해요. 아, 그래요? 어. 콩향이 더 진하고 일단 그냥 향 자체만으로 이게 되게 건강한. 이번에 저 지윤 씨도 한번 네. 해봐요. 지윤 씨 모를 것 같은데. 콩, 아까는 뭐 식빵은 시각적으로 워낙 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아니, 저렇게 많이 맞는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B가 향이 훨씬 진해요. 아, 비가 진하다고요? 저는 만든 게 B 하겠습니다. 좀 더 단단하고 어. 이게 만약에 찌개용 두부라면 아, 오히려 밀도가 네, 높은 게 밀도가 높은 걸로 그렇죠. 간장도 없이 먹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때?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한 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짠. 아! 맞췄다. 아, 그러니까 잘 살겼습니다. 유독 진했던 두부가 그렇네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이거, 두부였네요. 근데 이제 A두부도 먹을 수 있는 두부인데. 네네. 네. 자, 이제 네. 또 냉장고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식. 달걀. B 날달걀을 네. 먹어볼게요. 어머. 따다당. 우와. 어, 어 예쁜데? 예, 괜찮은데요? 어, 노른자가 톡 솟아 있긴 한데 흰자는 살짝 퍼지고요. 요 이제 A 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통 노른자 모양을 우리가 많이 네. 확인을 하는데. 요거네요, 이거. 저 친구 약간 요건데? 경계가 흐릿해요. 아 그래요? 노른자가 흰자가. 흰자가 좀 물컹물컹하네. 아, 아이 모르겠네. 이제 정태호 씨의 선택에 맡길게요, 그렇죠? 예. 저희는. 자 이제 먹어요. 아 이게 달걀은. 네. 아니 장난 그만하고 먹는 걸로. 빨리 정해요. 아니 이게 원래는 이게 묽으면 안 되던데 딱 후라이 할 때만 콱 퍼지는 게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 A 할게요. A. 아 A로요? A를 먹을게요. 뭐, 날달걀 좋아하시면 훅 드시고요. 그래요. 그럼 괜찮지. 네. 먹어볼까요? 어이구 어머 어머 어머. 자 수많은 달걀을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먹어본 네. 정태호 씨. 딱 먹으면 알죠? 네. 개그 프로에서 좀 진한 거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네. 죄송한데요. 이것도 먹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 어때요? 어때요? 고소하죠 뭐. 너무 고소해서. 아, 너무 그래요? 고소해. 아, 그럼 그거 A의 그러면... 삶은 날개를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 어, 이게 센데요? 왜냐면 이게 또 향이, 아 이게 어이구. 색 자체가 약간 누런 감이 있고 요건 약간 하얀 감이 있거든요. 어때요? 그냥. 맛있어요? 늘 먹던. 아우 먹으면 그냥. 야, 달걀로는 진짜 구분이 안 가겠다. 네? A 달걀, 정태호 씨 두 개나 드셨죠? A가 괜찮다고 하신 거죠? 둘, 셋. 어이, 아! 셋. 어이, 아! 8일. 아, 근데 아까 A 삶은 달걀을 드셨을 때 늘 먹던 그 맛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상했다, 뭐 맛이 좀 이상하다, 뭐 신맛이 난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맛을. 근데 자. 오현미 씨도 야,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었어요. 아, 요게 또 한번. 탈이 하면 크게 나는 또 음식이거든요. 네네네. A는 약간 이렇게 살짝 기울여도 별로 흐르지도 않고. 아 그래요? 이렇게 들었을 때. 되게... 어? 이 푸딩 아니에요? 푸딩?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좀 심한데? 아니 근데 그 제품의 특성일 수 있어요. 자 B를 이제 한번 떠볼게요 수저로. 아 네 B. 다른 수저로. 궁금합니다. B가 어떤 느낌을 떠줄지. 어 이거 이게 특성이었네 이게. 아 비슷하네요.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양이 되게 많네 B가. 저는 그래도 그나마 B가. 아, B가 난 것 같아요. 저도. 같아요. 네. 아 맛있겠다. 어 근데 요거트 모델해도 되겠다. 네. 아, 그러면 다 먹고 딱 앞에 보면서 광고처럼 맛있어요 한번 해줘요 그럼. 해보고. 머리가 좋아지는 요거트. 아! 며칠이 지났어. 자, 그렇다면 오현민 씨가 맛있게 드신 요거트 과연 유통기한이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아, 하나, 잘... 둘, 오, 셋. 오! 오! 다행. 살았습니다. 아~ 자, 그럼 정답을 맞힌 우리 저 그리고 이정민 씨, 김지민 씨, 오현민 씨에게 다기능 소화관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고 혹시나 탈이 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통기한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최종기한을 말합니다. 1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음식이 무려 6천억 원어치. 이는 영양실조 어린이 3,252만 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그렇다면 앞에 5개 음식 중 소비기한이 가장 긴 음식은 무엇일까요? 요구르트의 경우 유통기한은 7일이지만 유통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먹을 수 있고 식빵은 유통기한 3에서 5일, 소비기한은 20일, 달걀은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25일, 우유는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만 잘한다면 최대 45일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이 가장 긴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14일의 유통기한과 달리 미개봉 상태로 냉장 보관 시 최대 90일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부 괜찮아요.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치즈는 유통기한 경과 후 70일, 라면은 유통기한 경과 후 8개월, 냉동 만두는 1년 이상, 고추장은 2년 이상, 식용유는 무려 5년 이상을 소비기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괜찮은지 몰라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정말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세균 검사를 해봤습니다. 유통기한이 7일 이상 지난 요구르트, 우유, 두부, 식빵, 달걀을 미개봉 상태로 냉장 보관 후 세균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이틀간의 세균 배양을 마친 후 결과를 확인해보니 유통기한 9일 지난 우유, 유해세균 없음. 역시 유통기한이 9일 지난 요구르트, 유해세균 없음. 유통기한 8일 지난 식빵, 유해세균 없음. 유통기한 7일 지난 두부, 유해세균 없음.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9일 지난 달걀도 유해세균 없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물론 요구르트, 달걀, 식빵, 두부 모두 유해세균이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어서 식품표기란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다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품질이 유지되도록 신선하게 보관만 하셨다면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에 맞춰 제대로 보관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우유의 경우 투명한 물에 우유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신선한 우유의 경우 퍼지지 않고 아래로 가라앉는 반면 상한 우유는 물에 떨어뜨리자마자 퍼지며 물을 탁하게 만듭니다. 요구르트는 오래 지날수록 유산균이 활성화돼 우유가 썩었을 때보다 더 떫은 신맛을 냅니다. 또한 상한 요구르트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냄새부터 다른데요. 신냄새보다 더 역한 냄새가 난다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부의 경우 표면이 미끌미끌 끈적끈적하다면 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보관한 팩 속에 물이 탁하게 변질되어 있다면 이 역시 두부가 상했다는 신호. 다 먹지 못하고 남겨야 할 경우에는 팩 속에 물을 버리고 생수를 채워 놓아야 합니다.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하루 두 명꼴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안전장치 좀 설치하고 갈게요. 안전장치? 제가 좀... 이상 넘버원 안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디선가 휘어져 버린 ground 어지러운 바람 빈 명소리가 나